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적 같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임영웅 팬카페 소식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임영웅이여 팬클럽도 선행. 수재민 위에 8억 9천만 원 기부. 선한 영향력 행사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집중하는 건요. 지금까지 어떠한 스타들도 역대 4억에서 5억을 넘지 않았고 최대 금액이 4억에서 5억 정도였습니다. 8억 9천만 원의 수재민 위에 기부를 했다는 것은 사실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팬클럽의 기부의 아이콘 하면요. 바로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였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 기부금이 4억 원을 육박했다고 지난 3월 2일 뉴스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한 금액이 무려 4억 원에 육박했다. 스타의 기부가 팬들까지 확산되는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3월 1일 오후 1시 기준 방탄소년단, 방탄 BTS, 아미, 방탄소년단 팬클럽 등의 이름으로 들어온 기부금이 약 8천 건, 금액으로 3억 8,894만 368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김호중 씨의 팬클럽에서 5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내서 그 기록을 깼습니다. 그런데 이번 8억 9천만 원의 기부라는 것은 다시 한번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팬들이 수해 복구를 위해 무려 8억 9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바로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이 이어진 것입니다. 지난 24일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측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NGO 단체의 희망을 파는 사람들의 8억 9,668만 2,219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19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10원까지는 가능해도 9원이 붙었다는 것은 집에 있는 옛날 저금통까지 깼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임영웅의 팬들 마음 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큰 기부가 형성된 겁니다. 기부금은 수해 지역 긴급 복구 지원 및 수해 피해 가구 생활 가전 지원 등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해당 금액은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무려 1만 5,922건의 후원을 통해 모였습니다. 약 11일 만에 9억 원에 가까운 성금이 모였다는 점에서 임영웅의 놀라운 팬덤을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앞서 임영웅 역시 지난 6월 아동복지재단인 꿈을 주는 과일재단에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이 오길 바란다며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훈훈한 선행을 펼쳤습니다. 이에 맞춰 임영웅의 팬들도 지속적인 기부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나눔의 방 회원들은 임영웅의 데뷔 4주년을 기념하며 스탠드 선풍기, 마스크 등 후원 물품을 기부했고 미혼 한부모 가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5일에도 임영웅 팬클럽 임히어로 서포터즈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1,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금액이 작든 크든 이것도 아주 소중한 우리의 나눔의 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지난 한 달간 임영웅의 이름으로 모인 후원금을 홀투 아동복지에 기부했습니다. 또한 임영웅의 생일인 지난 6월 16일에는 성금 전달 및 헌혈증 기부 등의 선행 물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임영웅의 팬들은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며 뜨거운 박수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8억 9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기부해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앞으로 임영웅이 팬들의 사랑에 힘입어 어떤 행보를 걸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은 임영웅과 팬카페를 따라갈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임영웅 씨와 여러 팬 여러분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저도 오늘 좋은 일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임영웅과 영탁,
이찬원, 김호중 등 탑7의 이름으로 그리고 송가인 씨를 비롯해서 총 8명의 이름으로 마스크 1만 장을 한부모 가정 사랑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 엑셀 하면. 네, 사실 저는 우리 임영웅 씨와 임영웅 씨 팬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부모 가정 사랑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요. 또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후원을 하는 상담사, 슈퍼바이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 7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부를 보고 배워서 저도 기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임영웅 팬 여러분과 우리 탑세븐 팬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후원금을 내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한 유튜브 수익과 함께 또 얼마 전에 제가 큰 강연을 몇번 갔다 와서 좀큰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모아서 한부모 가정에 마스크 1만 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임영웅 씨와 탑세븐 이름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마스크 표면에 그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영웅 씨와 그리고 탑세븐, 특히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요, 한부모 가정의 또 대표적인 또잘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임영웅 씨와 함께 우리 팬 여러분들 항상 선한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부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2단계 격상으로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거나 마스크 구매 비용을 걱정하는 한부모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한부모 가정 200여 가정에 약, 한 가정당 50여 장씩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용 고급 비말 마스크 5,000매와 아동용 비말 마스크 5,000매를 합쳐서 마스크 1만 장을 우리 임영웅 씨와 탑7 이름으로 우리 사단법인 한부모가정사랑회에 오늘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그 선한 영향력 계속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영웅 최고. 근데 임영웅 씨만 최고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외사랑 짝사랑이 됩니다. 임영웅 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분한분 최고가 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꿈과 도전을 해보십시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임영웅 씨 최고와 함께 팬 여러분 한분한분 최고가 되십시오.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 영웅이 어머님, 도대체 영웅 씨 어릴 때뭘 먹었기에 이렇게 기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CF도 많이 찍는지, 우리 어머니는 요즘에 방송 보면은 그냥 밥안 먹어도 배부르시죠? 임영웅 최고, 임영웅 팬카페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